안녕하세요. 뉴얼말 7 노스 필라델피아의 벽화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젊은 흑인 남자 그리고 빈 휠체어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여자 위에 흰색과 노랑색의 22마리의 비둘기가 구름을 타고 날아갑니다. 2003년 케빈 잔스는 총에 맞아 마비가 됐습니다. 잔스는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 제니스 잭슨 버크 씨는 가해자를 용서하는데 케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케빈이 용서하는 것을 본 그녀는 가해자를 그냥 놓아주고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증오와 시기, 비난과 고독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벽화를 통해 피해자와 수감자의 범죄 패턴을 바꾸려는 즉 투쟁을 묘사한 두 개의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피해자와 수감자들 같이 단일 벽화로 기획했다가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석이 불가능하여 두 개의 벽화로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는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벽화는 수감자입니다. 헬스 그리고 한이라는 작가가 브라질의 레우데자네이루의 벽화 이미지를 보고 나서 전례 없는 규모로 대담하게 작업하여 광활한 거리 풍경에 역동적인 색상 패턴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공동예술이 공동체에서 비롯되고 공동체를 포함하여 공동체에 의해 유지될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1996년도에 설립된 알 아카사 이슬람 아카데미입니다. 알 아카사 초중학교 사립 학생들과 도시 전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학교 기반 및 커뮤니티 예술 워크숍을 통해 대규모 모자이크 평화의 문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랍계와 흑인 커뮤니티를 화합하는 벽화입니다. 환경정의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있는 아티스트 비버리 피셔, 유라이 잔스 씨가 보더라인 고등학교 학생과 필라델피아 수도사업국 직원들과 협력하여 보더라인 고등학교 외관을 벽화와 타일 작업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변화시켰습니다. 학교의 외부 표면에 물과 수자원 관리에서 영감을 받은 벽화와 모자이크를 레이어링하고 보더라인 학생들과 함께 정원을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물결이 계속 건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집니다. 에드가 플로레스는 멕시코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및 거리 예술가입니다. 세노 씨가 마스크와 정통 멕시코 의상을 입은 커플의 포옹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Philos and Adelphos, 그리스어로 빌라델피아입니다. 형제입니다.